자, 김국찬 선수가 이제 나오는군요. 스페인 소비 사이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외곽. 좋았습니까? 네. 석점! 김국찬 선수. 김국찬 선수의 지금 유재학감도 김국찬 선수의 저런 면을 보고 게임을 뛰는 거죠. 예. 애가 수비도 되고 골프수비도 되고. 예. 네, 굉장히 그...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 코너에서의 석점 김국찬. 네, 김국찬 선수 오늘 두 개죠? 예. 박지훈 바텐스 오른쪽 김국찬. 네. 석점! 자, 김국찬 선수 슛 좋습니다. 오늘 경기만 석점 3개째입니다. 오른쪽 석점 실패. 타임아웃. 그리고 김국찬 선수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김국찬. 김국찬 선수가 두 개를 던지고 하나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오늘 경기 석점 4개째입니다. 2배 공격 김종규 라인 안쪽에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빠르게 따내고 올라갑니다. 김국찬 수비를 따돌렸어요. 그리고 더블 클러치. 네. 들어갑니다. 김국찬. 아, 점프력 좋아요. 네. 김국찬 선수. 이제 3쿼터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57대 52. 그리고 3점. 들어갔습니다. 우중간 김국찬 그대로 쏩니다. 김국찬! 뭐 지금 3점 라인 100m입니까? 예. 김국찬 선수 오늘 미쳤네요. 오늘 스테판 국찬이네요. 네. 김국찬 왼쪽으로 양동근 건네줍니다. 그리고 김국찬 석점. 네. 정확합니다. 자, 놓쳤어요. 김국찬 선수 쪽에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동근 선수가 수비를 끌어들일 때 네.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네, 오늘 경기 끝이 났습니다. 76대 66 10점차 울산 현대 모비스가 연패를 끊어냅니다. 저는 아무래도 슛을 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필요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경기 때도 조금 약간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조금 자신 있게 덤덤하게 쏘려고 하는 게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경기하면서 가장 큰 함성과 가장 큰 응원을 받은 것 같은데요. 조금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승률로 홈에서 좋은 승률로 팬들께 보답드리고 싶습니다.